네, 김혜지 선수가 안타깝게 본선에 오르지 못했던 25m 권총에서 양지인 선수가 금빛 총성을 울렸습니다. 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8번째 금메달입니다. 신세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지인이 사격 25m 권총 결선에서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8번째 금메달입니다. 양지인은 전날 본선에서 완사 291점, 급사 295점으로 합계 586점을 기록해 전체 40명 중 6위로 결선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오로지 급사로만 치러지는 결선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앞서 나갔고 슛오프 끝에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5발의 시리즈를 합산해 순위를 가리는 결선 슛오프에서 프랑스의 카밀 예드제예스키는 한 발, 양지인은 네 발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종목에서 주목받은 김혜지 선수는 어제 아쉽게 본선에 탈락했습니다. 양 선수가 실력으로 이 아쉬움을 깨끗하게 털어내줬습니다. 이번 메달은 한국 사격으로는 세 번째 금, 은메달까지 합하면 다섯 번째 메달입니다. 한국 사격이 올림픽에서 메달 다섯 개를 얻은 건 역대 최고 성적이었던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12년 만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